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게 인공지능 알려주는 임동신 연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비교적 편리하지만 실제 빅데이터의 80% 이상은 텍스트나 사진과 같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휴대폰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SNS에 댓글을 달고 영상을 시청하는 데 대부분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과 관련된 만큼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인 자연어 처리나 딥러닝 알고리즘의 비약적인 발전 덕분에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텍스트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텍스트 속에는 글쓴이의 생각, 감정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관련된 기사나 SNS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긴 텍스트 내용을 핵심 요약해주는 문서 요약,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주제를 찾아 비슷한 문서끼리 묶어주는 문서 분집 등 텍스트 마이닝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버트나 엘모와 같이 사전 훈련된 딥러닝 기반 언어 모델을 통해 다양한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Term Frequency, 요약해서 TF라고 하는 용어 빈도는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TF가 큰 단어를 통해 해당 문서의 주제와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TF가 낮은 단어는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TF만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연 빈도가 낮더라도 문서에서 핵심 단어일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 세 문장을 예로 들어 용어 빈도를 측정해 보면 이와 같은 DTM,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면 키워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을 살펴보면 오늘 무엇무엇을 했다 라는 문장을 매일 쓴다고 해서 오늘이 키워드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정 소수의 문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의 가중치를 반영해주는 IDF, 영문서 빈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영문서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전체 문서의 수를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문서의 수로 나누고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여기에 각 용어가 전체 문서에서 출연하는 비율인 TF를 곱한 값인 TF-IDF는 단순 키워드 빈도 값이 가지는 중요성 크게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TF-IDF 행렬은 단어 빈도 기반 텍스트 마이닝의 핵심으로 문서 유사도, 군집화 등 다양한 분석에 활용됩니다. 여기서 단어의 긍정과 부정을 구분할 수 있는 감성 사전이 존재한다면 해당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분류할 수 있는 감정 분석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단어 빈도 기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텍스트 데이터와 감성 사전을 활용하여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예측하는 감성 분류 모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